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중국 평택 생산을 늘려가지고 황금 타이밍을 잡는다. 그런 내용이 이제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낸드플래시 관련된 건데, 실시간 공급 과잉에 시달렸던 낸드플래시 업황이 이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삼전이 선제적인 시장 대응에 고삐를 재고 있는데, 삼전은 올 하반기에 중국 시안과 평택 2공장 P2죠. 여기 낸드 신규 생산 능력을 대폭 끌어올려가지고 경쟁사와 격차를 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2, 4분기 본격적인 낸드 가격 반등과 맞물려가지고 삼전의 촘촘한 반도체 투자 계획이 황금 타이밍을 잡았다는 거죠. 황금 타이밍. 골드 타이밍이죠. 1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니까 삼전은 중국 시안하고 평택 캠퍼스의 낸드 신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삼전은 올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해가지고 중국 시안 2공장 2단계 낸드 생산 라인을 구축을 진행 중에 있고요. 시안 2공장 2단계 투자가 완료되면은 1공장에는 월 12만 장, 2공장에는 월 13만 장등총 25만 장의 낸드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돼요. 그러면 삼전은 하반기 평택 2공장에서도 월 2만 장 규모의 낸드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거죠. 그럼 업계에서는 올해 낸드 수요가 공급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지난해 삼전의 낸드 출하 성장은 시장 성장을 하회하는데 점유율이 하락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적기에 신규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 낸드 출하 성장이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점유율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삼전의 낸드 매출 점유율이 32.9% 되네요. 32.9% 정도 됩니다. 매출 점유율. 3월 낸드 시장은 연초 대비 수요 증가하고 재고 정상화로 공급 과잉 국면에서 벗어났습니다. 현재는 수급이 균형 수준에 이제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2, 4분기에는 낸드 가격이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전망이 됩니다. PC, 스마트폰 수요가 이제 초강세를 이루고 있고요. 그 가운데 소비자용 SSD 수요가 급증해서 아마존, 구글 등 북미 데이터 센터 업체들에게는 납품하는 기업형 SSD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연구원에서는 낸드 가격의 반등 시기는 올해 3, 4분기에서 2, 4분기로 앞당길 것이라고 보고 있고, 2, 4분기에 낸드 고정 거래 가격도 한 3에서 5% 정도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기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을 겁니다. 삼전 미국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낸드 컨트롤러 부족을 야기시켜가지고 SSD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죠. 컨트롤러 업체가 파이스는 올해 제품 평균 판매가를 한20% 상승하고 매출 증가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트렌드포스에서도 2, 4분기 낸드 가격 전망을 직전 대비 약5% 상향 조정을 했고요. 삼전은 지난해 반도체 부분에만 한 28조 9천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올해 삼전이 메모리 20조 원 중반대, 한 비메모리는 한 10조 원 초반대 정도로 반도체 분야만 약 36조에서 38조 정도의 대규모 투자가 단행될 것을 예측하고 있죠.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는 후발주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초격차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비메모리에서는 30조 원 신규 투자를 공식화해가지고 TSMC를 추격해야 한다면서 올해 삼전 반도체 투자 규모가 처음으로 이제 30조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낸드 값이 이제 꿈틀거리고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제 삼성은 황금 타이밍을 잡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2분기부터는 좋은 흐름 보일 겁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